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놀라게 되는 순간은 사실 아주 많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왔던 그 이상의 발전과 다름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정말 상상 이상의 상황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또 있는데요. 바로 탈북민이 사회 곳곳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일명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확산된 탈북행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이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4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한 탈북민들은 아니, 나도 힘들게 사선을 넘었고 대단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그런 용감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진짜 다들 대단한데 하며 서로 놀라워합니다. 일반적인 탈북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한국에 와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진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건 물론 북한의 가족, 친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먼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정보들을 전수하기도 하죠. 함경도나 양강도 등 탈북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북한에 있는 여러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입니다. 물론 오늘 질문에 나온 북한 외교관 출신이나 고위층들의 경우는 어쩌면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202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96명이고 이 중 10명이 고위층이라고 합니다. 쿠바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리일규 전 참사도 한국에 입국한 건 지난해 11월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 해 수천 명에 달하던 탈북민 수는 크게 급감했는데요. 한국 입국 탈북민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급은 북한 사회 내에서의 그 역할만큼이나 한국 및 세계 언론에서도 크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고위급 한 명의 망명이 일반 주민 몇천 명의 탈북보다 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북한 체제에 흠집을 낼 뿐 아니라 탈북 이후 역시 정치적인 경우가 많아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그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역시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제도와 체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겠죠. 쿠바 대사관 리일규 전 참사는 인터뷰에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 앞에 나선 이유는 자신처럼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체제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체제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당에 충성했던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북한 체제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먼저 온 고위급 인사들의 활동이 현재 북한 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북한 체제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20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민생난을 탈북민들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후반일 텐데 그때보다 더 많은 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겠죠. 지난 2011년 19살의 나이에 탈북한 한송미 씨는 더욱 강해지는 북한 당국의 통제에 남아있을 친구들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6.1 탈북민 대상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당국의 사회 감시 및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거주지에서 감시받았다거나 가택 수색을 당한 경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씨는 6.1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당시 어린 나이였던 나와 친구들도 당국의 통제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송미 씨는 아이들의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단속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것도 못하게 해야 하는 말은 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했어요. 어른들이 항상 조심해라, 너 때문에 부모도 잡혀간다라고 하니까. 한 씨는 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어야 했는데 평양 사람 중 한국식 청바지를 입거나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단속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급망 붕괴로 식량 조달의 시장 의존도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한 배급제는 회복되지 않아 2016년부터 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계획 경제가 무너진 상황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한 비율은 70.5%에 달합니다. 이처럼 북한 내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여성의 가정 내 위상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하찮거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부르는 멍멍개, 낯전등이라는 단어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전력이 산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우선 사용되면서 가정용 전력 수급은 훨씬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약 4.3시간으로 2000년대 이전 수준인 5.7시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1998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수경 씨는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떻게 내가 탈북하기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경 씨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명절 같았어요. 전기가 들어오면 온 아파트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불 자체가 반가울 뿐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올 때도 많았고요. 전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배터리 충전이었습니다. 알칼리 용액 배터리를 충전해서 조명용으로 쓰는 거예요.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돼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가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최초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의 탈북 방지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이중 처벌하겠고 밝혔다고 합니다. 회령시 등지에서 지난달 말 진행된 사회안정성의 주민 대상 정치 강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중 처벌법이란 탈북자 또는 탈북 시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처벌하겠다는 연좌 처벌법입니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탈북했다 북송됐거나 탈북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주민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그의 자식과 가족은 물론 결혼하여 분가에 살고 있는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산간호지로 추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탈북하면 가족의 영향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본인만 처벌했죠. 탈북하다 북송대 교화소에 가면 가족들이 면회를 가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중 처벌대 모든 가족이 교화소 또는 오지로 추방되면 과연 살아나올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형제와 그 가족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이중 처벌법은 탈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가족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든 법이죠. 벌써 이 같은 처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탈북의 기회를 찾던 일부 주민들도 단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에 북한 주민들이 운신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이중 처벌 외에도 탈북 처벌 강화는 여러 면에서 감지되는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중국 전화만 소지해도 탈북 기도자로 몰아체포합니다. 중국과 국제 전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 탈북을 돕거나 탈북할 계획이었다고 엮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단속 아래서 주민들은 외부와 유일한 통로인 중국 전화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당국은 앞에서 설명한 이중 처벌법 등을 설명하는 정치 강연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늦은 밤까지 열고 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탈북하려 했거나 탈북 기도자를 알고 있는 주민이 안전기관에 찾아와 진심으로 자수하고 자백하면 죄를 백지화시켜준다는 말로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하고 자수하라는 사법당국의 용서 조건이 일반 범죄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탈북죄는 일반 범죄가 아니라 조국에 배반하는 역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자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은 조사 과정에서 고초를 겪는 것은 물론 자수 후 더욱 위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당국은 탈북자 이중처벌법 적용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이중처벌 관련 강연회를 연 다음 날인 5월 28일 해산역 광장에서 40여 명에 대한 공개폭로 모임을 열었습니다. 공개폭로 모임의 무대에 오른 비판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외부와 통화하며 탈북을 시도한 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도 안전국장의 마감 발언을 끝으로 즉시 교화형에 처해 실려갔고 모임 장소 주변에 대기했던 놓았던 화물차들은 각각 추방 대상자들의 직계 가족, 형제들의 집으로 짐을 실으러 떠났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당국이 공개 재판과 추방 노름을 벌이기만 했지 왜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탈북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요즘 강연회를 많이 여는 것 같습니다. 탈북 방지 집중 강연회가 열리고 있는데 집중 강연회는 지난 5월 21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중 강연회는 비법 월경은 민족 반역 행위이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지역 보위부가 주관하고 기관, 기업소, 인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 내용을 보면 일부 주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비법월경하거나 월남도주하는 인간 쓰레기, 배신자들이 나타나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지난 기간에 나타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연회는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위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신고하고 숙박 등록과 군중 감시 체계를 철저히 세워 국경 지역의 외부 인원이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오는 외부인을 잠재적인 탈북자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집중 강연회는 어선을 이용해 9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남한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이 강연에서 언급은 되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5월 6일 밤 9명의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족으로 추정되는데 황해남도 강릉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5월 말 남한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바로 집중 강연회가 열릴쯤이죠. 소식통은 국경 지역 주민들은 집단 탈북 사건 이후 중앙에서 긴급하게 집중 강연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연회에서는 우리 주민을 납치해 탈북서를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를 통한 귀순 등의 구체적인 언급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회를 여는 한편으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브로커 일을 했던 주민들까지 체포한다는데 북한 내에서 중국 전화기를 갖고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 전화 연계를 통해 탈북을 방조해주거나 돈을 받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일명 전화 브로커라고 합니다.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과거 전화 브로커로 일했던 3명이 한밤중에 들이닥친 무위부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전화 브로커 일을 했지만 지금은 모두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로 브로커 일을 하던 한 남성이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전화 브로커들은 과거에는 많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적하거나 잡혀갔거나 심지어는 총살까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김정은 체제 들어 외부와의 연결 통제가 강해지는 시기 아닙니까? 북한 당국은 전화로 한국과 연계의 돈을 전달해주고 탈북자 가족의 근황을 전하며 내외부 소식을 전하는 전화 브로커를 체제 강화에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당국의 단속과 엄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김정은 체제 들어 내부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만 더욱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속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 선동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당장 생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식량 사정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생계형 강력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이중처벌법 등의 엄포가 배고픔을 앞설까요? 내부 소식통은 국경이 열린 이후 탈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경이 열려도 탈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탈북 방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내부에서 일고 있는 탈북 분위기가 여느 때 없이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과거처럼 모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의지 그리고 생존하려는 북한 주민들 간의 대결인데요. 생존 의지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탈북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국경 전 구간에 대한 철조망 설치를 완료했고 500m 간격으로 감시기제와 잠복초소를 100m에서 150m 간격으로 증강했습니다. 또 주간에도 매호에는 2명의 군인이 조를 묶어 잠복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경경비대의 지시에 승인 없이 국경에 들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사살하라는 명령도 내려 국경 지역은 매우 삄엄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도 북중 국경지대에 정규군을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첨단 장비 설치로 기존에 비해 탈북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농촌 이탈 주민도 단속하네요. 농장원, 농촌 연고자 중 이탈한 사람도 많은데 식량 부족 등 생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돈벌이하는 현직 농장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연고가 있는 젊은 층들의 인력 유출이 많아 북한 농장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또 여성 같은 경우에도 농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해 타 지역으로 가면 해당 지역의 농촌 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나가 있어 농장에서는 청장년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제대하는 농촌 출신 군인들도 사업하여 도시로 빠지거나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 농촌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국에서는 농촌 이탈자, 연고자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농장에 재배치하라는 중앙의 지시문이 지난달 29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기간에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의 비준과업 진행으로 지시문이 내려와 단속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 출신 군인들 역시 제대 이후 무조건 농촌으로 배치하도록 통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생계 해결입니다. 농민들은 지속되고 있는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경제생활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산 밀가루가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입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덕에 밀가루 값이 내려간 건지 지난달부터 북한 내부의 양곡 판매소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밀가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가루 가격이 비싸서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반 주민들도 요즘은 밀가루 맛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러시아산 밀가루는 중국의 판매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산 밀가루가 유입되었다고 해도 돈 없는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올해의 보릿고개는 유독 높고 깊습니다. 오늘만 전해드린 새로운 단속, 검열이 세 가지입니다. 당국이 식량을 주진 않아도 단속, 검열 이것만 줄여준다면 주민들의 보릿고개는 지금보다 낮아질 겁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